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스텔라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꾸준하게 잘 해주고 있고 평이하게 가고 있죠. 좋습니다. 내용을 좀 봐야겠죠. 8개에 69 돼 있는데 좋아요. 좀 Hello, 줄어야 돼요. I'm May. 줄어야 돼요, 다. 숙제들이 줄어야 되고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스피치 쪽입니다. 여기에서 아이가 무슨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봐줘야 돼요. 그게 가장 지금 뭐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들어보도록 하죠.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잖아. shout out을 이게 아니야. shout out은 그 글자 뜻 자체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shout은 소리치다이고 out은 방향성을 나타내거나 뭐 어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뭐뭐 해버리다 나타내거나 뭐뭐 해버리다. 의 느낌을 가진 부사예요. 그래서 shout out이면 소리치다, 소리 지르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두 게임이라고 했는데 플레이가 맞죠? 자, 이런 거싹다 고쳐주는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봅시다. I don't do a game이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말안할 거고요. 플레이를 쓰겠습니다. I don't do a game. 근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부정형에다가 이런 거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고쳐줄게요. I don't play a game.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영어는 명사마다 어울리는 동사가 있고 게임에 어울리는 동사는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쓰기 문제도, 받아쓰기 문제도 편성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Which I can shout out someone because often 굉장히 버벅대죠, 그쵸? 안 하는 말, 내지는 자기가 관심이 없던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버벅대는 모습을 보이는데 풀어가야죠, 뭐. because most my games are Most my games are이라고 했는데 Most my games are. 근데 문장 배치 되게 잘했다. 여기 are 넣는 거잖아요, 제대로. 어떻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Most my games are어떤 말을 못하는 거지?
single player game. 그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구나. 이거는 most my games are single player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most of my games are 이렇게 of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Most of my games are single player. 이렇게 왜인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요. 왜인지를 설명할 방법은 있을 텐데 글쎄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내가 가진 대부분의 게임들은 1인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Most of my games are single player. 잠깐 나간다고 나갔던 아이랑 아내가 들어와서 네, Most of my games are single player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왜인지를 설명을 하자면은 글쎄요 이걸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도대체 PT한테 물어볼까? 그냥 이걸 이렇게 쓴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설명 못하겠네. Most of my friends 대신은 some of, many of 내지는 one of 이런 식으로 뭐뭐 중에 얼만큼이라 말할 때는 양을 먼저 쓰고 그 뒤에 뭐뭐 중에 씁니다. 영어에서는 이게 설명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지 아이가 제대로 이걸 가져갈지가 이거를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문제 편성을 해준 게 맞겠다. Most of, some of, many of, one of 이런 식으로 뭐뭐 중에 얼만큼이라 말할 때는 양을 먼저 쓰고 그 뒤에 뭐뭐 중에를 씁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most of games are single player. 이거 아닌데 most of my games 아닌가요? 근데 my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 아니네. 있어야 되네. 아, my가 있네. Most of my games are single player. 오케이, 이렇게 할 건데 이걸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이 상황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설명을 요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문장 편성을 해주세요. 내 친구 중한 명은 나보다 키가 크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One of my friends is taller than me. 이런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차라리.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게 낫죠. One of my friends is taller than me. 됐죠. 됐고, 또 뭐가 필요해? 전부 다 스텔라에 넣어버린 건가? 상관없긴 한데. 그래요. 이렇게 됐고. 글쎄요. Many of the people, many of the people left. Many of the people. Many of the people left. 그 사람들 중 여럿은 떠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some of them live here. 이런 문장을 만든다면은
Some of them live here. 그들 중 몇몇은 여기 산다. 이런 말이 되겠고, 글쎄요, most of를 뭘로 쓸까? Most of my books are fu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Most of my books are fun. 내 책들 중 여럿은 재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내 책들 대부분 재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된 것 같고. I didn't have many chance to show those someone. 어려운 내용인데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네요. If I play the game which play with other people, multiplayer이라고 해야 되나? I want to shout out someone who help. Shout out에 위치, 그러니까 뜻을 잘못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다음 문장 조금만 볼게요. Me compliment or not often.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들어갈 것들 들어간 것 같고 내일 숙제에서 마저 볼게요.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숙제하는 건 어차피 하는 거고 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면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보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최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주고 있어요. 수업에서 할 때랑 혼자서 이렇게 숙제에서 할 때랑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글쎄요. 저도 지금까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